누구의 삶인들 치열하지 않겠냐마는 가끔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박주임, 요새 회사 바쁜 거 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근무 지장 없게 해줘. 일처리 끝나면 연락 주고. 그 무게 언제든지 함께 들어드릴게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돌봄 SOS 서비스. 서울 시민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SOS 서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돌봄 SOS 서비스. 돌봄 SOS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돌봄 SOS 서비스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서울 시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 장애인 시민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죠. 돌봄 SOS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가 있나요? 5대 돌봄 서비스는 수가 체계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 서비스,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제공해주는 단기시설 서비스, 필수적인 외출활동에 동행하는 동행지원 서비스, 가정 내 수리와 청소, 세탁을 제공해주는 주거편의 서비스, 도시락으로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 SOS 서비스의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보 상담을 통해 연계 필요성이 판단된다면 비수가 체계인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안부를 묻거나 건강 지원을 해드리거나 돌봄 제도나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등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돌봄 SOS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 방문하시거나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 돌봄 SOS 서비스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돌봄 SOS 서비스.